안녕하세요. GPHTV입니다. 이번에 광양경제청 기업지도라는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어요. 광양경제청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영상에서는 기업 소개, 최근 현황, 취업자료, 주식 등등 정말 알쓰심자 같은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미량에 도움이 되는 정보 시작할게요. 제일 처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물론 리튬 배터리도 생산을 하지만 주로 내화물, 생석회, 석탄화학, 탄소소재 원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극재 공장인 포스코 ESM으로 시작했다가 포스코 캠텍이라 합병을 해서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생산하는 지금의 포스코 케미칼이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현재 광양경제청 율촌산단에는 양극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공장 4단계 착공 완료 시 약 9만 톤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포스코 케미칼 공장의 특이한 점이 공장은 운동장이 여러 개 합친 만큼 큰데 사람이 없습니다. 생산 인력을 포함해 80여 명밖에 없어요. 제품 포장 단계를 제외한 모든 공정에 무인 자동화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용은 더 이상 안 뽑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3단계, 4단계 공장이 준공되면서 간접 고용 포함해서 대략 25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눈여겨보는 취준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이 밖에도 광양시에서 지원해주는 취업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청년 취업 아카데미.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자세한 자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두 번째, 포스코 협력사 취업 희망자 교육 모집. 정비, 현장 크레인, 전기 융접 등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포스코 케미칼의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1분기에 1조 2,700억 원의 상당의 유상 증자를 발행했습니다. 기존의 발행 주식수의 27%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고 발행가가 7만 7,300원으로 되어 있죠. 유상 증자로 확보한 현금은 2030년에 4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공장, 2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음극재 공장을 증설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스코 케미칼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7만 7,300원의 유증가면 이 가격대까지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4만 6,000원으로 올랐어요. 대규모로 발행을 하기는 했지만 유증의 목적이 투자를 하기 위함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많이 오르긴 해서 나중에 좀 조정이 갈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해요. 전 개인적으로 10만원 초반쯤이라도 오면 사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유증을 하긴 했으니까 나중에 차익 먹은 사람들 때문에 조정 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요즘 진짜 너나 다 주식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포스코 케미칼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장투한다는 분들이고요. 어떤 분은 뭐 100만원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사람 일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요. 여튼 여기는 주식을 추천하고 분석해주는 곳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최근 포스코 케미칼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6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상승하였고 영업이익 또한 343억 원으로 114.4% 증가하였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 호조는 전기차량 판매량 증가, 원가 경쟁력 강화로 매출과 이익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양극재 매출액은 전년 동기 236% 증가한 1,547억 원, 음극재 26%,
519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내화물 사업은 제강업체 가동률 상승과 수익성 향상으로 매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라임 케미칼 사업에서는 생석회 매출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케미칼 부문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곧 6월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예상 실적치는 매출 4,950억 원, 영업이익 346억 원으로 실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조정받고 있는데, 만약 호실적으로 나온다면 반등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네요. 2021년 5월 26일, 유천 산업단지 내 연간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포스코 리튬 솔루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유천 산업단지 내 1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7,600억 원을 투자해 건립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양극재 원료로 탄소 리튬이 주로 쓰이고, 대부분 리튬을 중국 등에서 100% 수입해서 2차 전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산화 리튬 공장이 세워지면서 리튬 국산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리튬 매장량이 확인된 아르헨티나 염모를 발견해서 올해 안에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포스코는 니켈을 안정적으로 원료 공급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치열한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스코에 관한 뉴스가 요즘 너무너무 많네요. 포스코 리튬 솔루션에 이어서 5월 28일 포스코 HY 클린 메탈 협약 체결식을 맺었는데요. 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자하였고, 주로 전기 자동차 폐 배터리에서 유가 금속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연 1만 톤 규모로 추출하는 리사이클 공장을 2022년까지 신설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HY 클린 메탈은 광물 채굴 정련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중국 화유 코발트와 포스코가 합작한 기업이고, 광양 율촌 일산단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은 점이, 포스코 HY 클린 메탈은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이잖아요? 앞으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전기차를 점차 계속 사용하면서 폐 배터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 추출할 수 있는 배터리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희귀한 코발트를 배터리에서 추출할 수 있기에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발트가 지구의 지각에 약 0.0025%만 존재하고 있어서 워낙 희소 가치가 있는 물질인데다가 전 세계 코발트의 절반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중국에 매장되어 있어서 가격이랑 공급량이 불안정해요. 물론 코발트를 제외해서 만든 배터리도 있지만 전기차에 쓸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못 되고요. 자칫하면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는 유가 금속들을 폐 배터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겠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공장, 포스코 HY 클린 메탈, 포스코 리튬 솔루션, 이세 개의 기업의 선순환은 광양만권에서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소재 분야의 자급체계 구축을 완성하게 합니다. 향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세계 배터리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HY 클린 메탈 고용 인원 또한 12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리튬 솔루션, 포스코 HY 클린 메탈 토탈에서 대략 500명 정도 고용이 발생하겠는데요. 이거 진짜 취준생들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기를 잡고자 하거든 돌아가 그물을 떠라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목적한 바가 있으면 먼저 그 일을 이룰 준비를 단단히 하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아깝잖아요. Nope. 포스코 케미칼이 솔직히 후발 주자이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해서 앞으로 자동차 부분에서는 좋겠지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일단 가격 경쟁 부분이 뒤처지는 것도 있고, 2차 전지 배터리 개발에 뛰어드는 회사들도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원가 절감을 하려면 양극재를 어떻게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지가 관건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르헨티나 염모를 발견한 것은 진짜 앞으로 경쟁에 불이 붙기 전에 생산성을 좋게 해놔야지 대비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포스코 케미칼은 2022년에는 NCMA, 약자로 줄인 건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거를 같이 한 거예요. 2023년에는 인조, 흑연, 응극제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유럽, 미국 등 주요 거점별로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와우, 진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까요? 포스코 케미칼은 2030년에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유증으로 돈도 많이 있겠다. 코로나 사태 보고 언제 지을지 보기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광양경제청 산단 내 기업들이 주로 화학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추세를 보면 2차 전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메카로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포스코 케미칼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또 봐요.